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저 생일 선물 받아야죠. 뭐 드실 거예요? 뭔 소리지? 승리.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였군요. 생일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똑같은 하루야. 좀 실감이 나요 이게? 네. 저 첫 경기 때는 좀 많이 긴장했어가지고. 와 이거 왜 안 맞지? 이렇게 긴장하니까 실감이 더 안 안 났거든요. 전체적으로 뭔가 저희가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서 뭔가 다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팬분이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아 사실 초록 유니폼에 신발까지 초록이면 좀 1m 밖에서도 저밖에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팬분이 제가 1, 2차전 때 신은 거 보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오늘도 신고 뛸 겁니다. 그 농구화를 신고 체육관에 등장할 때부터 그 농구화에 대한 질문을 한 진짜 20분 받은 것 같아요. 고맙다 다현아. 지금 몇 시니? 5시 19분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완전 어마무시한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야, 저희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언니야 근데 거 주려면 집 주소 알아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현아 언니. 인기 많아요. 머리 왜 이래? 전화 왔어? 네. 아야. 아 머리카락 어머 단 언니가 잡아당겨요. 채연 왜 이렇게 리해졌냐니까? 진짜요? 하얗잖아. 아니야 채연이 원래 그랬어. 나 닮아서 그런 거. 뭐야? 진짜 싫어했어. 이거 진짜 싫어했어. 너 이마에 왕뾰루 지났으니까 얼굴 찍지 말았지. 고소한 거? 아 확대하지 마세요. 완전 못생기게 나와. 그쵸? 아 여기 좋아요. 여기 조명도 마음에 안 들어서. 플레이오프에 발만 담갔다 뺐어요. 야 지금 못 담근 사람이 있는데 지금 못 담근 사람 앞에서 설명이니? 어? 네. 괜찮은데? 아 뭐 안 보여 여기 좀 달라지지? 이게 핑크 공이잖아요. 핑크 공. 누가? 키워놨어. 언니 아니 초록 색깔이 딱 맞네. 저희랑 KB 중에 어디 응원하세요? 하나홈피요. 진짜요? 이거 그대로 담아주셔야 돼요? 네. 왜? 당연하죠. 예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야? 박소희인가? 하나홈피. 정신 차려. 정훈 언니요. 넌 누군데? 나는 오직 한 명이지. 온리원. 저희 팀 공주님 있어요. 찐 공주님. 이거 진짜 내보내면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내보내면 오빠예요. 아니. 약간 닮은. 말해봐. 언니 눈이랑 이마 약간 닮았어요. 닮았대잖아요. 뭐가 닮았다고? 세현 씨가 이거 저 준 줄 알았는데 자기 까달라고 시켜가지고. 벌써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바로 도망가시는데. 자기 입안에 있는 거 다 먹으면 까달래요. 보여드릴까요? 응? 뭐였지? 근데 이런 거 또 나가면 진짜 싫어한다요. 쓰지 마세요. 반은 더 줄 줄 알았는데, 그쵸? 그니까. 됐어요. 안녕. 귀엽죠? 어, 나 얼굴 진짜 크다. 큰 줄 알았는데. 이거 꼭,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화면 캡처하게. 어떻게 시작해요? 양으로. 앉아있어. 네. 있어서 먹었어요. 안도니 진짜 예뻐요 지금. 어. 찍었다 찍었다. 나 그 영상 한번 보내줘. 여동 TV. 내려버릴 거야. 지금 물 힘들어. 안녕하세요 이채은 선수. 보세요. 저 여동 TV 신입 PD 김현주입니다. 어 그럼 출연 안 할게요. 왜요? PD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하지 마. 너무 가까이 찍지 마. 이쁘게 찍어줘야죠. 네? 안 예쁜데? 왜 거짓말 하세요 다들? 가세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파츠스 TV 엔드캐 주연 이예주 선수 아닙니다. 우리 가라. 오늘도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청주의 아이돌 선영 선수. 열정녀. 지금 본드로 붙이러 가요. 짠맨 아나? 국민은행 9504. 손 시려요. 아, 오늘.
오늘 좀 충분했던 중국 역할. 전 요즘 좀 더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더우면 너무 힘들었었는데 땀이 요즘 좀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곧 서른이에요. 아직 20대인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제가 집 나간 슈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오늘 오전에 쏠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진짜 감각이 없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싸도 감각이 안 잡히는 날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어제까지 그랬어요. 진짜 4연속 팅. 왜요? 저 맨날 하는데 저 누가 보면 맨날 안 하는 줄 알죠? 카메라에 있다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아니 아직 안 묶은 거예요. 근데 자꾸 찍어서 저도 찍지 마세요. 머리가 안 묶여가지고 지금. 아니 지금이 더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거짓말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 거울을 보진 못했어도 그래요? 이 정도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내추럴하게 괜찮은데요? 너무 지금 자주 봐가지고. 아, 나 여기 스텝 선생님들이랑 정들겠어. 너무 자주 봤어, 지금. 너무 자주 봐. 서로 정들겠어. 자매결은 아니야? 내 자친구야. 내 보자고.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우디여가지고. 아우디 아세요? 아우디 아세요? 아줌마들의 운명은 죽을 때까지! 와, 글썰을 얘기해줬는데. 우리 살쪄가지고. 야, 우리 은퇴하면 고기 10kg 빼고 빼자. 10kg 빼기 전까지 만나지 말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서로 장례식장에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하면 못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좀 즐겨놔야 돼요. 현역이 때 와서 볼 수 있어요. 현역이 때 많이 만나야 돼요. 그냥 먼저 죽는 사람 장례식장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까 인형 언니 생일선물 갖고 싶은 게 없으세요? 아까 시원이랑 신지가 지금 선물 준다는데 지금 갖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늘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지금 빨리 체크해야 되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